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환엽 제이드 스타 대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면 봉황 손톱처럼 이렇게 변이가 왔고, 그리고 대단히 멋집니다. 자, 제가, 맞아요. 구매하시던 혹은 하지 않고 구경만 하셔도, 팁을 하나 드립니다. 저도 제이드 스타를 잘 키웁니다. 하나는 생장점이 무너져서 자구가 뽕 나왔고, 하나는 이렇게 멋지게 키웁니다. 팁을 드린다고 했죠? 자, 환엽 제이드 스타. 가격을 일단 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참 배우는 게 많죠. 여기 사장님이 그 전문적으로 농사를 명품을 잘 하는 농가인데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유, 제이드스타 입고지? 물론 좋지만 얘는 적심자구야. 그리고 금기가 살짝 있어. 그리고 손톱이? 어이구 세상에. 어딨어, 어딨어. 봉황손톱. 변이가 왔잖아요. 변이가. 이렇게 손톱이 변이가 왔어. 왔어. 이렇게 다 있다다다다다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다육생활을 하면서 가장 로또가 뭐예요? 무조건 변이. 금이면 더할 나위 없지만 변이. 환엽 제이드 스타. 우리가 이 정도, 에이, 그 4만 원도 했잖아요. 그거는 층수가 다르죠. 그리고 이 정도 층수에 이 정도의 종자, 종자. 아유,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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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맞잖아요. 손톱 변이, 손톱 변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품이 참 멋있지만, 에이, 16만 원 주고는 안 사지. 예, 이렇게 포슨하게 키운다. 자, 팁 드렸죠, 종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더 드릴 게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오동통한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제이드스타는 왜 치마를 입냐? 물론 저희도 햇빛 이불을 덮고 사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통풍이 잘 되면 좋지만 여기 이제 농가에서 저한테 팁을 주십니다. 다남다. 혹시 이거 알아?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법 물을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주면 이렇게 입장이 아래가 얇잖아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저면으로 해서 잘 주랍니다. 됐죠? 어머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길었네. 환엽 제이드 스타 4만 원. 예, 그 다음에 하나 얘요. 아유, 이뻐 죽겠다고. 제가 이그 견본을 키핑장에서 가져왔잖아요. 그 매장에 오시면 왜 얘만 달라고 그래? 이렇게 키우면 되지. 자, 얘는 블랙 주얼리이고 지금 구독자님이 받는 아가들은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래도 제법 포스 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는 이두 갖고 나는 왜 외두로 팔어? 나도 이두 갖고 싶다. 지금 말고, 지금 말고, 3월쯤에 적심하세요. 그러면 위에 머리는 하나 있고, 아래에서 자구가 뿡뿡뿡 해서 2도 나오거나 3도 나오면 되고, 이렇게 멋진 블랙 주얼리가 된답니다. 환상이야, 환상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환상인 아이, 얘 첼로요? 아유, 얘는 진짜 가격도 착해서 이뻥.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들어야 정상이고, 조금 성장 중에는 피멍이 빠질 수 있고, 다시 또 원위치 되면 이렇게. 자, 첼로이고 가격은 12,000원.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얘요. 크런티, 제가 뒤에다 영상을 담았더니 구독자님들이, 혹시 못 봤죠? 뭐,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기가 얼마요? 6,000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크런티. 얘는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요. 적심자구 땡 자연자구. 그래서 그냥 나는 더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포트를 작은 아이 쓱 작은 분홀을 쓰고 나는 크게 다람처럼 막 큼직큼직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포트를 크게 쓰면 됩니다. 크런트 6,000원 괜찮았죠? 마음에 들었어요? 아유, 6,000원만 해도 내가 다 사겠다. 자, 그다음에 이 아이예요. 로망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이제 맞아요. 이 여기저기 많이 기웃기웃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얼굴 하나가 15,000원 정도 해요. 그 군생은 자영 다 군생입니다. 다 군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느 분은 또 저한테 그래요. 나한테 택배 보낼 때는 무조건 얼굴 두스만, 어머 세상에, 다남다육 닮았네, 글쎄, 그죠? 다남다육도 무조건 얼굴만. 단,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얼굴 많으면 얼굴이 작아요.
그렇죠. 2두 군생은 얼굴이 크고 3두 군생은 얼굴이 작아요. 그럼 다 알아요? 아유, 다 알지. 자, 그다음에 제가 얘 보고 볼딱 반하네. 어머, 그때 물 하나 안든 애기도. 오, 구독자님 걔가 야예요. 프라다. 명품 저기 신발이에요? 백가방이에요. 예, 신발인지 백가방인지 프라다. 12,000원. 물 들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있어요. 프라다. 백가방? 아니. 프라다. 다 여기가 무슨 백가방이나 왔어. 자, 프라다 이쁘죠?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벨벳 소개합니다. 그리고 얘예요, 얘예요. 아, 할인 하는 거 있는데. 화이트 그린이요? 예, 할인 들어갔어요. 자, 레드벨벳 12,000원짜리. 어느 구독자님이, 아유, 왜 이렇게 비싸요? 큰게 비싸지. 자, 사진, 이렇게 같이. 크기 비교하세요. 에이, 그럼. 자, 아무 얘기 안 하면 대짜 드립니다. 나는 꼭 소짜를 사고 싶다 그러면. 레드벨벳 소 달라 그러셔요, 소. 자, 한번, 이렇게. 얘는 5.5포트이고, 12,000원짜리는 10cm 포트입니다. 그래서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아무렴 지가. 저 비싸게. 아이고, 미안해라. 자, 이렇게 크기 차이 나죠? 크기 차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얘요. 브라이언 노즈. 정말 이뻐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어머, 세상에, 브라이언 노즈가 못 보던 애는 한번 키워봐야지. 예, 맞습니다. 브라이언 노즈. 철화이고 이렇게 쌩얼 달린 아이도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 이뻐요? 이 가격이? 아유, 브라이언 노즈가. 자, 라즈베리. 어우, 세상에. 얼마나 무거워요? 이 정도 묵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려요. 이렇게 많이 묵은 아이는 생으로 하엽을 떼면 다 부러집니다. 아유, 자기가 초보인지 모르고 나한테 잘못 팔았다고. 자, 어떻게 해요? 구독자님들? 저면관수해서 촉촉해질 때 3, 4일 정도 지나면 잘 떨어져요. 잘 떨어져요. 자, 라즈베리. 만 원. 이 정도 묵은 아이가 만 원이에요. 에이, 애기하고 같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이 아이요. 나는 당인 금 있다. 안 무거워. 누가 몰라. 아우, 나는 진짜 멋있더라고. 얘를 크게 키우지 마시고요. 지금은 입장 하나가 다남다유가 얼굴만 합니다만, 그렇지만, 크게 키우지 마세요. 그냥 분 작은 데다 정말 예뻐요. 당인. 금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받았는데, 무지냐? 아유, 금이 무슨 이 가격이야. 금은 다, 그죠? 예, 막, 그만. 자, 당인. 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 특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갔어요? 잠시만요, 여기. 이거 먼저 갈게요. 화이트 그린이 2만 원에 소개했었잖아요? 산 사람은요? 에이, 분지 다 했잖아. 이제 동영다육이 이제 어떻게 해요? 벌써 잠잘 때요? 아예 아직 잠안 자요. 이쁘게 분지하는 아이 화이트 그린이 16,000원. 포트는 12cm 포트예요. 12cm 포트요? 아우, 세상에. 아유, 이뻐라. 별사탕. 별처럼 아름다운 별사탕. 화이트 그린이 얼마요? 예, 16,000원. 예, 이제 작은 사이즈, 그 사이즈하고 다르죠? 그거는, 저기, 종자포트. 12,000원에 팔았던 거 종자포트였어요? 7.5포트였죠. 얘는 두수가 훨씬 많고, 예, 그죠? 분지까지 하면 두수가 도대체 몇 두겠어요. 화이트 그린이 16,000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특별히 얘요. 환엽 블러처스. 이렇게 빨개지죠? 빨개집니다. 환엽 블러처스 4만원. 정말로 그 환엽 블러처스는 사두면 이 지금 분지가 몇 개, 제가 이두라고 표현하는데 얼굴이 몇 개예요? 어머, 이 아이 줘요? 예, 많아요. 자, 환엽 블러처스 가격은 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 그린폴로라. 나 핸드폰 가지러 못 가네. 빨개지죠? 이 아이가. 완전 빨개집니다. 그린폴로라. 얘는 3만 원이요. 완전 빨개집니다. 불자동차 불릴 만큼 빨개집니다. 그래서 동영다육은 구독자님들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잖아요. 1년 중에 가장 이쁠 때가 언제예요? 봄. 얘도 분지 다 하면 정말로 멋진 아이가 되죠. 얘는 붉게 물듭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백분이 있잖아요. 얘는 그린이지만
붉게 물듭니다. 그러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안 이뻐요? 여름 났을 때. 여름에 잠자잖아요. 그러면 9월달, 10월달 잠 깨기 전까지는 얼마나 꾀죄죄하고 얼마나 안 이쁜지. 그래서 지금이 성장 다 하고 성장통을 다 알았고 이제부터 물들기 시작해서 가장 이뻐질 때 블러처스 환엽 블러처스는 4만 원, 그린 플로라 3만 원이면요. 제가 알기로 3분의 1 가격? 그냥 반 가격이라고 할게요. 예, 포트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그린 플로라. 제가 이두라고는 하는데 무슨 이두야 이게 하나 다다다다다다 뭐 그죠? 어유 세상에 무슨 이두야 이게 이렇게 합니다. 예, 이 정도가 그린 플로라 3만 원. 왜냐면 제가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하니까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아 이두래잖아 이두 누가 이두야? 아유 세상에 이두래잖아 이두 이두 요한 이두 자 얘가 하나예요 하나 얼굴 더 많은 거 영상에 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유 가위바위보 못 하시. 까봐. 저저저저저 이게 이두예요, 이두예요. 가격은 이두 가격이라는 뜻이죠. 아유, 그럼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여라와 같이 모두 다 샀어요. 이 영상만 볼 때는 아유, 나도 빨간 거 지천이야. 에이, 이렇게 키워야지. 작약꽃 형상을 갖고 있는 레드. 얘는 제법 됐죠? 그다음에 조금 더 어린 아이. 얘는 지금 구독자님이 받는 아이. 레드 가격 2만 원. 포트는 10cm. 어휴, 입장 봐봐. 엽성을 한번 봐봐요. 아휴, 얼마나 떡두꺼비처럼 두껍네. 엽성이.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농사를 잘 짓다냐. 제가 이 농자는 유난히 비타민이 위에 있더라고요. 말안 해도 내가 다 알아. 비타민 알아요? 어머, 그래요? 비타민이 위에 다 있더라고요. 이 농장께. 자, 그 다음에 로또요. 아, 로또요? 어머 세상에, 왜 짝대기를 안 했대? 두개 5만 원 아니고, 하나에 2만 원. 로또 가격 정정합니다. 예, 하나 2만 원. 하나 2만 원. 두개 사면 4만 원이에요. 두개 3만, 에이. 로또 한 번만 키워보셔요. 로또 한 번만 키워보세요. 예, 올한해 대박나시라고 로또 대박 가격으로 드립니다. 로또 대박 가격. 예, 로또 대박 가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링고스타. 저는 진짜 이뻐요. 아유, 그린색, 자, 잠시만요. 이런 그린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물, 온도, 밤과 낮의 온도차가 10도 이상만 나면 물이 이렇게 듭니다. 링고스타 외두는 2만 원, 군생은 2만 원. 군생이 뭐야? 저라고만. 군생. 자, 외두는 2만 원, 군생은 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한번 보시겠어요? 군생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그리고 이 아이 먼디처럼 짝대기 있어요. 아직 수량 좀 있습니다. 예, 먼디처럼 24,000원에 세일 50%에서 12,000원. 예, 12,000원. 그다음에 어머 세상에 아까 크런티도 6,000원이고, 야도 6,000원? 어머, 세상에, 비슷해요, 아유. 자, 볼 6,000원이고, 그리고 카카오 팁스 6,000원. 두개 하시면 10,000원. 어유, 카카오 팁스. 좋아요, 가격. 그리고 얘요. 벨라도나. 하나 하면 6,000원, 두개 하면 10,000원. 벨라도나. 잠시만요. 쩐쩐쩐쩐쩐쩐쩐쩐쩐. 이렇게 이뻐요. 자, 그러면 제가, 자, 제가 안 가나 있어요. 잠시만. 아, 오늘 얘를 처음 가려고 했었는데. 아유, 키핑장이 얼마나 이쁜 애가 있던지. 그죠? 얘는 일렉트라고, 얘는 레드데보스. 가격 비교합니다. 구독자님들. 레드데보스, 보셨죠? 느낌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일렉트라 느낌 틀리죠? 에이 그럼 어머 레드데보스 가격이 없어요? 12,000원 똑같아요. 지가 쓰다 말았네. 레드데보스 12,000원, 일렉트라 12,000원 가격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요. 골드마운틴. 예 다남다육 채널 보신 분 중에 골드마운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아니 야가 진짜 12,000원이 맞디야? 아유 세상에 얘만 포트는 14cm 포트예요. 아유 세상에 아까 레드데보스 일렉트라 좋다고 했더만 야는 더 좋아. 자 전체적으로 포스가 완전히 밥이 틀리잖아요. 어머 야가 12,000원 맞대요.
아유, 지금 3분만 보고 남의 벌써 간 사람은 어떻게 억울하지? 아이, 뒤에까지 봐 보고 가야지. 뭐 하루 중 24시간이 길 얼마나 길다고. 골드 마운틴, 골드 마운틴. 응, 골드 마운틴 12,000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얘요. 핑크 치설송. 다시 들어왔어요. 재입고했어요. 아유. 예, 핑크 치설송 재입고했어요. 왜냐면 영상 나가잖아요. 그러면 쫙 다 구독자님들이 다 그냥 너도 나도 두 개씩 달라. 얘는 그 합식이에요. 두 개씩 두 개씩 하니까 박스라고 해도 금방 소진이 되죠. 자, 핑크 치설송 12,000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이 아이 보고 놀랬잖아요. 이 아이, 이 아이. 제가 3만원의 영상에 늘 담았던 이렇게, 어머 세상에, 얘 좀 봐봐요. 제가 얼마나 멋지냐면 이 테슬라거든요. 여기에 골이 다 있잖아요. 그 무슨 금이에요? 링컬라리아 금하고, 어머 세상에. 금은 아니에요? 얘는 테슬라 안 팔아요. 견본이에요, 견본. 이렇게 이쁘죠? 그런데 구독자님은 이 가격에 구매하십니다. 오, 아유, 테슬라. 어머 세상에, 자구가 이렇게. 아유, 테슬라? 어, 테슬라? 어이 세상에. 테슬라 10,000원, 10,000원. 그 다음에 그 얘요, 플로리디테. 8,000원. 오, 자, 플로리디테. 그 다음에 더 좋은 아이. 어유, 세상에, 얘요? 이렇게 이뻐. 아따, 글씨 보였어요? 스파이시 6,000원. 자, 스파이시 6,000원. 이렇게 이쁜 아이. 진짜 제가 스파이시는 두 포트만 하셔도 후회 안 하세요. 두 포트만 하셔도 후회 안 합니다. 제가, 맞아요. 열 포트 사서 합식, 미니문. 포트, 얘 이렇게 탈피하죠? 탈피하죠? 내가 어저께 우리 애기 아빠한테 막 자랑했다고. 아유, 빨리 와봐요. 뭐 막 이렇게. 그래서 미니문. 코노 변인데 12,000원. 제가 사실은 자랑한 건 여기 위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어머 세상에, 시간이 그렇게 갔어요? 요, 그, 축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이 5개, 6개짜리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긴 지가 저절로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탈피를 합니다. 한 아이에 셋이 나와요. 세 쌍둥이. 10개다 그러면 30개가 되는 거고, 30개다 그러면 90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는 얼마예요? 5만원. 5만원, 5만원. 아유, 나 아까 그 미니문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장안의 화제 쑥쑥이 보러 갈게요.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예, 쑥쑥이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 한 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예,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 10kg면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 이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간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방법이에요. 사용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2kg 대 5,000원 자 사용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건 무게가 구독자님 손해요. 손해요. 자,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흙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 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 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